네, 어젯밤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나 길가 방음벽으로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은 김민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들이 비상등을 켜고 일제히 속도를 줄입니다. 멀리 방음벽을 집어삼킨 시뻘건 불길이 보입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대구시 달서구 중부 내륙 고속도로 성서 IC 부근에서 달리던 차량에서 난 불이 도로 옆 방음벽에 옮겨 붙는 사고가 났습니다. 불길은 방음벽 9칸을 태우고 30분 만에 진압됐습니다.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차량 아래서 연기가 나는 걸 발견하고 갓길에 차를 세우고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희뿌연 연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어제 저녁 6시 45분 경기 안성시의 한 고물상에서도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고물상 안 타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차로에 서 있던 오토바이 한 대가 방향을 바꾸려는 순간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트럭과 순식간에 부딪힙니다. 어젯밤 10시쯤 경남 창원시의 한 사거리에서 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오토바이가 상대 차에서 이제 오는 트럭을 보고 속도를 줄이고 이제 피하려 했으나 이제 속도가 빠른 트럭이 과속을 이제 못 이기고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남성 A씨가 오른팔이 골절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트럭과 오토바이 모두 음주운전은 아니라면서 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김민준입니다.